우리 카메라 어딨어? 그건 수리 맡겼잖아. 왜 시계 거기다 걸라고? 이쪽이 낫잖아, 다들 보게. 저기? 아니, 내가 다니면서 보게, 거기. 그럼 내일 카메라 못 갖고 가겠네? 아, 사진 먹고 안 찍으면 어때? 너희들 내일 어디 가냐, 둘이? 저 안면도요. 아이,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가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도 안면도해? 어라? 아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준아야, 우리 넷이서만 가는 거야? 예, 예. 준이는 민용이한테 맡기세요. 아, 걔한테 어떻게 하루 종일. 아, 왜 거기다 다니? 여기다 달래니까. 아, 여기가 나아요. 식구들 다 볼 수 있고. 여기다 달아달래니까. 저기 애미 말만 듣냐 그래. 걔는 생전 보기 두르지도 않는데. 아유, 대충 해요. 왜 그래? 저기다 달아달니까 여기다 달아. 야, 준아야. 아, 이 시계 좀 빼줘봐봐. 아, 가만있어. 아, 됐다. 큰언니, 나용군이. 날 치워지는데 건강은 어땠어? 나는 잘 지낸다. 이서방대 애들도 다 건강하고 내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준아네가 온천여행을 준비했다네요. 그래도 맞으라고 기특하지요. 준아야, 준아야. 왜요? 우리 내일 점심 서산휴게소에서 먹자. 왜요? 아니, 거기 매운탕 천하라고 매운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영기 엄마가 그냥 맛있다고 난리야. 텔레비도 나고 그랬대. 그래, 그래. 얘는 정말이지. 예, 그리고 우리 저녁에는 온천도 하자. 응? 일머리 통유리를 보이는데 아주 끝내준대. 엄마 위에 가는 여행이니까 엄마 좋으시더라고요. 이야, 좋겠다. 준아야, 우리 내일 몇 시에 가? 한 9시쯤? 영기 엄마가 굴비 가져온다는데 10시에 가면 안 될까? 아니,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래, 10시쯤 가요, 그럼. 잘 됐다. 영기 엄마, 우리 내일 10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자기 9시 반까지는 와야 돼. 알았지? 응,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 식당에서 우리 내일 밥 먹기로 했다. 그리고 일몰 보면서 우리 온천도 할 거야. 아니, 엄마, 내 방구 되게 좋아하신다. 응? 어? 진짜. 아니, 우리 아들 너무 웃겨가지고.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 10시쯤 나서지 뭐. 도착해서 점심 먹게. 도착해서 점심 먹는데 10시? 거기서 점심 먹으려면 8시쯤 나가야지. 8시야? 너무 이르잖아. 토요일 얼마나 밀리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타는 데만 1시간이야. 그래? 그래도 한 2시간이면 가지 않나? 거기서 점심 먹으려면 8시면 출발해도 빠듯해요. 그런가? 아버지, 내일 좀 당겨서 출발할게요. 왜 또? 아, 저 내일 토요일이라 좀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집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는 데만 한 1시간 걸릴걸요? 그러든지 뭐. 그럼 내일 8시에 출발할게요. 주무세요. 아, 여보. 이거 어때? 아, 이게 다 뭐야. 아유, 치워. 잠 좀 자게. 응, 알았어요. 당신 회색 바지도 챙길까? 내일 아침에 챙기지 뭐. 내일 아침에 시간 많은데. 그때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지... 아니, 뭐 하세요? 왜 아직도 옷을 안 입으셨어요?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8시에 출발하기로 했잖아요. 10시지? 8시에, 어머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아, 빨리 나와, 못 들어. 얼른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아, 뭐야 이거? 야, 시간 언제 바꿨어? 10시 아니냐? 아니, 토요일에 밀릴 것 같아서요.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지. 영기 엄마가 저기 굴비 갖고 온다는데. 아버지한테 어제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머, 세상에. 너희 아버지는 어쩜 이랬어. 이거 좀 받아. 네. 당신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어, 영기 엄마? 미안해. 굴비 내일 갖고 와야겠다. 아니, 지금 출발한데. 미안해, 나도 지금 알았어. 아니, 민영 아빠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맨날 자기만 듣고 삼켜버리잖아. 준아랑 분명히 내가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또 요게 팔랑기라 마누라 변덕에 또 넘어갔지 뭘. 싹퉁바가지? 걔는 변덕 부리는 게 취미잖아. 미안해.
할 건데요? 약간 돌출형인가요? 진짜 못생겼어. 형 괜찮아? 편집 해주시고. 니네 요즘 약하냐? 어머니, 저 차 타세요. 차 한 대로 간댔잖아. 저 내일 오후에 세미나 있어서 먼저 와야 돼요. 한 대로 간댔잖아. 바꿨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당신은 두 대로 가면 간다. 출발 시간이 바뀌면 바뀐다.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맨날 혼자만 듣고 그냥 먹어버려. 20만원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 봐. 출발을 하면 한다고 말을 해야지. 아, 시끄러워.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구만. 머리가 왜 아파? 왜 또 무슨 일이야? 이거 봐. 또 말 안 하지. 어, 알았다. 그래. 내려. 응? 아,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휴게소구나. 밥 먹자! 영기 엄마가 말하던 데가 저기야!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들 와! 아, 네 명이요. 네. 여기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네. 우리 매운탕 4인분 주세요. 네. 여보, 여기! 여기라니까! 어, 혼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타! 뭐? 왜 여기서 밥 먹기로 했잖아! 화장실 들린 거라니까! 빨리 나와! 여기서 밥 먹기로 했잖아! 여기 매운탕 천하야! 왜 그냥 가? 아, 다음에서 먹자니까요! 여기서 먹기로 했잖아! 매운탕 천하에서 먹기로 했잖아! 간헐때 가면 좋은 데 많아요, 어머니!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어라? 아버지하고 다 상의했는데? 당신은 말을 해줘야지 왜 말을 안 해주냐고 도대체가. 터질래 자고 샀네. 나는 완전히 없는 존재지. 이게 무슨 나를 위한 여행이냐고. 뭐하러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냐고. 여기다 엄마 여기. 응? 여기. 아 힘들어. 온천부터 하자. 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요. 저 있잖아. 그래, 알았다. 여보세요? 아, 박사장? 여기 온천이 어디가 좋은가? 그게 말이야, 그게. 그건 뭐야? 온천 안 가? 바꿨어요. 여기 기선에서 보는 일몰이 너무 좋대요, 어머님. 아니, 왜 이렇게 입고 계세요? 아버지한테 얘기 다 했는데? 빨리 가요, 늦었어, 엄마. 큰언니, 나요. 내가 안면도 간다고 자랑했었나? 자랑한 거 다 취소요. 내 꼴을 좀 봐요. 내가 이러고 산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뭐? 쉬는 거야? 어휴, 또 나만 몰랐구만. 이렇다오. 쉬는 줄 알면 올라가고 올라가는 줄 알면 내려가고 이뿐이면 좋게요. 뭐냐? 어머님, 저희 방 바꾸기로 했는데 모르셨어요? 들을 리가 없지. 언제 또 바뀌었냐? 연덕이 죽 꿇는 싹퉁 바가지 며느리에 났어요. B4점에 5, 6, 7점. 자기는 700원, 어머니는 광박이니까 1,400원. 아까 광박 얻기로 했잖아. 아니 어머님, 광박 다시 입기로 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우리 엄마 다시 광박 입기로 바꿨어. 언제 또 바뀌었냐? 그렇지, 나만 못 들었지. 그렇겠지. 마누라 말 만드는 팔불출 아들놈에. 두 분이 촛불 같이 끄세요. 이쁘다. 불 끄고 가자. 무슨 촛불까지 했니? 어, 수초 다 녹아요. 어, 어, 얼른 끄세요, 엄마. 마누라를 굳이 발싸게로 하는 영감탱이. 큰언니, 내 팔자는 왜 이러오? 잠깐, 우리 사진 한 장도 안 찍었는데 이걸로 찍어요. 내가 이거 사왔어. 사진은 무슨? 아니, 제가 찍어드릴게요. 다 같이 찍어야지. 저기야. 이것 좀 찍어주실래요? 예. 찍어주신대. 거기 좀 서봐요. 이쪽으로 보세요.
어? 뒷가 어디서 났어? 차 안에 있더라고. 몰랐는데. 여기 여기. 퇴근 시간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네? 벌써요? 아주버님이랑 다니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서 좋네요. 저도요. 아 근데 우리 2시간 뭐로 때울까요? 아, 거침없이 하이킥.